이번 시간은 페이지 390페이지. 자, 급수 배관 사항, 시공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390. 자, 급수 배관 시공사항, 주의사항에 보시면 1번에, 자, 배관의 구배, 바로 자, 배관의 구배라는 것은, 자, 기울기 경사를 두자는 거죠. 구배. 뭐, 기울기 또는 경사 개념이 됩니다. 기울기 또는 경사. 그래서, 보통 목적이 1번입니다. 수리 기타 필요에 따라 배관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관에 구배, 기울기를 두게 됩니다. 그럼 2번, 옥상 탱크 급수 배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향 급수 배관법이죠. 옥상 탱크는 하향 급수 배관법이 됩니다. 하향 급수 배관법. 자, 그러면 자, 물탱크를 설치해서, 자, 물을 내려서 이렇게 쓴다는 게, 이렇게 냈을 때, 그럼 당연히 물은 흘러내려가야 되니까, 이 앞을 어떻게 내려줘야 되겠죠? 내려주는 구배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하향 구배, 또는 앞내린 구배라고도 칭합니다. 앞내린 구배. 그래서 요새 이걸 갖다가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가르쳐 드릴게. 하향 기울기. 무슨 기울기? 하향 기울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나타났습니다. 하향 기울기. 하향 기울기. 그래서 물은 내려가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각청에서 자, 이런 각청에 이제 이 수평 주관에 대해서 이것은 하향 기울기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것은 선상향 기울기로 간다. 선상향 자, 구배 또는 이걸 아볼링 구배라고 칭해요. 아볼링 구배. 앞을 올려주는 구배로 하자, 이게. 그래서 이것을, 상향 기울기, 이렇게 칭합니다. 상향 기울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자,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처. 자, 굴곡 배관이 되어 공기가 정체된, 이제 드디어 이제 장난쳤습니다. 자, 이 공기 빼기 밸브. 자, 공기 빼기 밸브는 굴곡 배관에서 공기를 제거해 주는 거죠. 얘는, 공기를 제거해 주는 거야. 굴곡 배관 내에서 공기를 제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 391페이지 보면 거기 수격작용이 나오죠. 워터해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방지대체 사업의 기구류 가격마다 공기실을 설치하는 거. 공기실. 이것은 에어챔버거든, 영어로. 이건 에어벤츠 밸브고 에어챔버. 공기실은 바로 무엇인가? 이거는 워터해마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거고, 수격작용 방지고요. 둘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앞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실은 워트해마 방지, 여기서 이거 공기를 빼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거하는 게 공기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지수 밸브 봅니다.
자, 지수 밸브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자, 물을 자, 정지시킬 수 있는 밸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 배관이나 수직 이제 배관이 나가면 자, 우리가 어디 하나 고장 났다 해서 전체를 다 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 내가 이 라인만 닫을 이걸 잠그면 되는 거예요. 분기점에 설치하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나간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가면 이쪽에 한 개만 중단하자 이겁니다. 요거만 닫으면 되는 거예요, 지수 밸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 어떻게 합니까? 저거만 닫으면 되죠. 내가 자, 세면기 고장 났다. 그럼 세면기 그거 닫고 고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대변기도 그 밑에 물 조절하는 거 있죠. 양쪽으로만 조절해 주면 돼요. 맞아? 아, 우리는 너무 저 세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 조절해 주면 되는 거야. 지수 밸브. 그래서 국부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해 주는 밸브 무슨 밸브? 지수 밸브야. 그러면 여러분 뭐 고장 났다 그럼 지수 밸브를 잠그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1페이지 워테마 수격 작용인데. 그래서 올해는 수격 작용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 얘가 또 올해는 얘가 또 지문을 낼 거예요. 21회 작년에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언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격작용, 워터해막은, 자,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워터가 물이잖아.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 수전이 있는데, 수전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쫙 나오다가 얘가 탁 닫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수전들이 수동식 밸브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밸브 형태가. 처음부터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넣으면 센서에서 나왔다 탁 빼면서 탁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 유속의 흐름이 확 급정지 하니까 탁 급정지 하니까 와서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하더라. 그래서 워터햇 막 돼. 물이 와서 탁 치더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집에서 물을 사용하다 탁 닫으니까 주변에서 쿵쿵 소리가 나죠. 이것이 바로 뭐다? 워터에마 수격작용. 워터, 물이 와서 햇맞이를 툭툭 두드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워터에마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십시오. 유속의 큰 흐름은 뭐다? 급정지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워터에마의 그 원인 나오네? 플러시 밸브가 무슨 밸브다? 세정 밸브죠? 플러시 밸브가 세정 밸브예요. 플러시 밸브는 세정 밸브. 한번 누르고 나면 일정량의 세정 밸브가 플러시 밸브입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이것이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인데, 자, 세정 밸브는 뒤쪽에 가서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는가? 페이지 50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나와요. 504, 505페이지 보면 나오는 거. 자, 이 밸브가 무슨 밸브? 세정 밸브. 504, 505페이지 보시면 이 밸브가 세정 밸브예요. 그럼 얘는 탁 누르면 알아서 지가 착 나오다 탁 단수돼. 이 밸브가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급격히 그럼 수전 개폐를 빠르게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여다 그 수동식 밸브로 생길 때는 그 현상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워터막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수도꼭지를 빨리 잠글 수가 있어야지 돌려야 되니까. 그때는 발생이 안 했죠. 지금 현재 생기는 거네. 그리고 강경이 적을수록 일어나기 쉽고. 그다음에 원위치 391페이지에 오시고 그래서 강경이 적을 때잘 생깁니다. 강경이 적을 때 그러면 강경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방지 대체. 그러면 유속이 빠를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세 수압이 클수록 수압이 클수록 잘 생깁니다. 수압이 클수록 잘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굴곡계 수가 많으면 잘 일어납니다. 그건 반대로 하면 다 방지 대책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 보면, 그래서 수준율을 폐지한 시간 어떻게 느리게 서서히 잠궈라 이거예요. 그리고 강경은 크게 하고 유속은 느리게 하고 수압을 어떻게 적게 하고 굴곡배 제수는 직선 배관을 하고 그리고 4번은 꼭 체크하십시오. 극으로 가까이 멀쩡한 공기 실 에어챔버. 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쿵 소리 안 나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차안 박으려고 하면 충분히 떨어뜨려 놓고 가면 자기는 안 박죠. 근데 남이 가서 박죠. 뒤에서. 앞에 공간이 충분하면 박을 이유가 없죠. 맞죠? 그래서 그 공기실 설치 에어챔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또 봐두세요. 공기실 에어챔버는.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슬리버 나옵니다. 자, 바닥 벽을 간통 배관이 나오면 꼭 체크하세요. 바닥 벽 간통 나오마다 슬리브. 자,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적어 보시면 돼요. 아파트,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를 연결할 때또 동관 가지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미리 구멍을 뚫어 놨어야 했거든, 내가. 철관을 묻어둔 간이마다 슬리브예요. 슬리브. 슬리브가 있어야지 배관이 교체가 용이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겁니다. 설리비가 없으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아파트 이사 올 때마다 뚫어야 될거 아닙니까? 에어컨을 아무 데나, 그래서 이미 에어컨 설치 장소는 딱 정해져 있죠. 미리 설리비를 고다 딱 해놔, 고다 설치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 동에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와, 너무 시끄러워서 내려가 봤거든. 아, 에어컨을 놓는 자리에 놔야 되는데 자기는 저 다른 데 놓는다고 막 뚫고 앉았는 거야. 쉽게 에어컨은 TV 장식대하고 그쪽에 벽에 안 설치하게 해놨잖아 보통. 맞죠? 그럼 쇼파 있는 쪽 이쪽에 설치하게 해놨는데 아 고집도 세가지고 뚫다가 있잖아 이쪽에 다시 오더라고. 내가 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했더니만 그 벽을 뚫는다고 시끄러운 거야. 그래 내가 저기 있는데 왜 저다 설치하지 여다 설치하냐고 그러니까 뚫다가 안 되겠는가 봐 저쪽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다시 운이 채더라고. 에어컨 설치는 이미 설계를 다 해놨는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 방동 방노피벽 나오죠. 자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게 한 것이 뭐다 방동피벽이고 방노는 여름철에 뭐다?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이 방노피복입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예를 들읍시다. 자,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보통 배관이 어디 있습니까? 배관이 어디, 층정 속에 있는 데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욕실이죠. 욕실 화장실의 배관이, 여러분들이 위층 배관이 욕실, 여러분들 천장 속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배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피복으로 안 하면 결로가 생기죠. 여름철에 배관이 차가우면요 수증기가 맺혀 이슬이 맺혀가 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노 피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 건안 써줘도 잘 이해해 놓으십시오. 누군가 모르겠네요. 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압시험 가지고 냈던 건 이식은, 공공수도 직결식하고 탱크 및 급수 간의 경우가 수압이 약간 차이가 있어. 이거 가지고 출제해버렸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둘 건 이겁니다. 수압시험은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뭐다? 수압시험을 하고 피복공사 들어가야 돼요. 미리 피복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급수 배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수압 시험이 먼저예요. 수압 시험을 하고 나서 피복 공사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진행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향식 배관법하고 하향식 배관법은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반대 개념이 돼요. 그래서 하향식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향식 배관법을 공부하십시오. 둘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향식 배관법은 유일하게 뭔가 막 고가 수조 방식이마다 하향식입니다. 고가 수조가. 그래서 그림은 393페이지 그림 나오죠. 고가 수조 방식이 하향식 급수 배관법이에요. 고가 수조가. 고가 수조가 하향식 급수 배관법이 되는데,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장점은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야. 하향식 급수 배관법의 장점은 뭐다?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거고, 단점은 점검 수리가 불편하다는 거야. 단점은 점검 수리가 불편하다는 거. 그러면 상향식 급수 배관법은 하향식 배관법에 뭐다?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만 정확히 해놓으면 돼요. 아직 시험은 안 냈고요. 혹시 내면 하향식 급수 배관법을 공부하고 상향식은 장단점이 바뀐다 이래 보시면 돼요. 반대 개념이니까. 그다음에 헤드 급수 간 방식 있죠. 이걸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이겁니다. 간섭을 덜 받아요. 자, 보통 헤드 공급 방식이 여러분들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난방. 난방에 보시면 주방 싱크대 밑에 보시면 분배기가 있죠. 그것에 공급이 되니까 다른 데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야. 그러면 헤드 급수 배관법을 쓰게 되면 쉽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주방 싱크대에 물을 갖다가 쓰게 되면 수압이 확 줄죠. 그거는 일반 분기 방식을 쓴 거예요. 분기 배관 방식을 쓰면요. 급수압 변화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헤드 급수관 형태로 따게 되면 영향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당시에 뭐다? 주방에서 물을 쓰더라도 물이 확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헤드 급수관 방식입니다. 헤드 급수관 방식은 그래서 저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2번 책까지 특징에서 2번. 아, 또다 외우실까봐. 그 393페이지 특징에가 나오죠. 393 특징에서 2번. 자, 그래서 동시에 사용해도 유량 변화가 어떻게? 적당.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다는 게 적다. 자, 보시고. 근데 여러분들 보통 헤드 이거 급수 배관법을 쓰면 근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99페이지 급탕 설비 가도록 합니다.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탕입니다. 자, 급탕 설비는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자, 급탕 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 데가 여기입니다. 계산 문제가. 자, 그래서 물의 팽창하고 수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은 끓이게 되면 당연히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되겠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답을 유도할 수는 없으니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의 팽창률이죠. 이게 10회 때 한번 계산 문제를 냈어요. 근데 얘는 또다시 내기는 좀 힘든 식이에요. 아, 제가 이야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식은요. 다음에 다루기 힘듭니다. 거의 안 다룹니다. 이거 한번 냈어요. 그다음부터 헌불도 안 다룹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실 것이 열량에 대해서 해놨죠? 어떤 물질 1kg, 1kg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뭐다? 비열이라고 해요. 물의 비열은 정확히 따지면 이거예요. 물의 비열은 4.1868kJ입니다. 물의 비열이.
여기 정상인데, 뭐, 거의 쓰기 싫어서 4.19나 4.15 많이 죽어질 거예요. 4.15 기억하면 돼요. 죽어집니다, 이거, 물의 비열은. 이거는 무조건 죽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물의 비열은. 시험에 항상 죽어집니다, 물의 비열은. 안 주어지고 싶으면요, 소송 대상 돼버려요, 잘못하면. 계산 잘못하면. 그래서, 봐두시고, 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0페이지, 급탕 설계에서, 자, 급탕 온도가 나오죠. 1번은 필요 없고, 2번에 급탕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표준 온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간 온수기 있죠. 자, 순간 온수기 기본 온도예요, 얘가. 60에서 70도씨가 급탕 표준 온도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물을 공급해 줄 필요가 별로 없죠.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주택에 이거보다 더 뜨거울 필요가 있을 것에 없을 것에. 아니, 100도씨 공급해가 뭐 하시려고 해, 집에서. 닭자마가 닭들 볶을 거야? 돼지들 볶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60에서 70도씨면 돼도 충분한 거예요. 이것도 뜨거워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쓰면 돼. 그다음에 2번. 자, 주택, 아파트, 호텔 1인 1 급탕량이마다 75에서 150m. 요거 뭐 지문 한줄 썼어요. 아니, 뭐라 써놓으니까 지문 한줄 썼어. 한줄 써줬어요, 지금까지. 기억하십시오. 75에서 몇 리터? 150리터고. 그 다음에 페이지 401페이지 보면 급탕 설비마다 설계 계산식이 나오는데, 자, 이거 무시하고 제가 써드릴게요. 그 식으로 외우면 힘드니까 한글로 써드릴게요. 자, 식을 또다 써드리면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딱세 가지씩만 요거 거기서 할게. 지금 현재 401, 402페이지에 걸쳐서 식이 나오는데 그 다른 거다 떼치우고. 소요가스량은 첫 번째 소요가스량은 자, 급탕량이 질량입니다. 리터 퍼 아워입니다. 급탕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도씨 물을 넣어서 70도씨까지 데우면 그 60도까지만 데운 거잖아요. 그럼 원래 10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니까 빼줘야죠. 온도 차이. 온도가 두개 주지만 항상 차이를 내야 돼요. 온도 차이를 갖다가, 자, 연료의 발열량이죠. 이게 전 물을 데운 데 들어간 전체 열량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게 소요 가스량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는 게. 계산식요, 제가 어려운 건 그냥 찍으라고 해요. 진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는 계산할, 이건 오래 안 걸리니까 이런 건 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어떡해. 의외로 쉽습니다, 계산 문제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소요 전기량 구하는 거. 소요, 자, 전력량. 소요 전력량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급탕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총 들어간 열량이야.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온도 차이를, 자, 1kW가, 1kW 열량으로 하면 1kW가 3600kJ입니다. 1kW가. 그래서 3600으로 나누는 거예요. 3600 곱하기 효율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주어지, 3600은. 1kW가 열량으로 환산하면 3600kJ이 되는데,
아이고, 야하고, 야하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둘이 일곱 문제 냈어요. 두개 해서 일곱 문제. 응용 한 가지 하면 여덟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요. 분모가 가스니까 가스의 발열량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가스가 발열이 좋은 가스도 있고 발열이 나쁜 가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LPG가 발열이 좋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방귀도 가스 모하게 떼면 떼지겠죠? 많이 먹으면.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기니까, 소요 전력량이니까, 1kW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36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근데 가스는 발량이 다르니까, 연료의 발량이 주어진 대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다. 근데 100%는 없으니까, 효율을 곱해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거는 저 402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소요 전기량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혹시나 하세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 이놈 저기 하다가 내가 안 하면 또 내는 게 있어가지고. 아, 연락이 강의해도 이 인간 너무 안 내가지고 이제 아, 그만할까 싶어서 안 하면 내고 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내지 말라고 계속 해야지. 이건 더 쉬워요. 소요 전기량 계산은. 소요 전기량은요, 자,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해서, 온도 차이를 해서, 나누기. 자, 뭐, 소요 전기량이니까, 참열로 나누어주면 돼요. 참열. 전기 증발 참열로 나누는 이 참열이, 2257로 하든 2258로 하면 돼. 잠열이. 그래서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환산할 때 들어가는 게 8로 하든 7로 하면 돼. 그러면 소수점 버리면 7이고 소수점 반올려 하면 8이고. 그래서 둘둘 57로 하든 둘둘 58로 하든 이게 잠열입니다. 잠열. 전기 증발 잠열. 이거는 안 주어집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예, 절대 안 주어집니다. 이거 안 주어져요? 이거 안 주어져요. 알아야 돼. 이거하고. 다 주어지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급탕 방식의 분류 개념이 나옵니다. 개별식하고 뭐가 있다? 중앙식 개념이 있습니다. 개별식은 각자 떼는 거예요. 자, 내거 내가 떼는 것이 뭐다? 개별식입니다. 개별식. 그래서 개별식에서 403페이지 뭐다?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가 나옵니다. 자, 그림 봅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그림 보시면, 자, 탕전을 열죠. 그러면 물이 나오면, 자, 뭔가 하면, 밑에서, 제일 밑에 상수가 옆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위에 다이어프램 공기실 있죠? 공기실 있고, 밑에 보면, 벤츄리 또는 오리피스라 해놨죠? 협곡을 통과하는 게. 그, 벤츄리 간에 물이 통과하면서, 맞아? 그 다이어프램을 작동하는 거예요. 압력이 틀려지니까. 맞죠? 벤츄리관을 통과하면서 그 압력이 달라집니다. 좌측, 우측이. 그래서 저압, 고압측에 의해서 이 다이어프램을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실을. 움직여서 스프링을 옆에 밀어가지고 가스가 공급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 그러면,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가열 코일 써놨죠. 배관에다 가열 코일을 감아놔서 가스 버너로 직접 배관의 일부분을 데워서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무슨 온수기다?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벤츄리관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밑에 벤츄리 그림에다 벤츄리 있죠? 이게 오리피스, 벤츄리미 오리피스가 가스 공급 원리예요. 벤츄리관이. 이 간의 원리가 가스 공급 원리예요. 가스 공급 원리가 벤츄리관의 원리에서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좌측에 보면 파일럿 프레임이라고 해놨죠? 파일럿 프레임이 점화 장치 역할이에요. 점화 장치 역할을 파일럿 프레임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순간 온수기는 유일하게 시험 나온 게 403페이지에 3번이에요. 온도는 몇 도다? 60에서 70도씨가 되는 게 60에서 70도씨.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비등집에 가까운 온수 이렇게 냈던 게. 자, 그래서 404페이지에서 보소. 그래서 순간 온수기는 벤츄리관 기억하시고 파일럿 프레임이 있다. 그리고 가열 코일이 있습니다. 그 가열 코일 체크하십시오. 그림에. 가열 코일은 가열 표면적을 정각해서 가열 표면적 정각, 가열 표면적 정각을 위해서 가열 코일을 감아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가열 코일은 감아놔야지 구리선이 전체가 뜨거워져서 있죠. 빨리 배관을 물을 가열할 수 있는 게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 봅니다. 자, 저탕형 탕비기는 자 이겁니다. 잘 모르시면 저기 저거라 보면 돼요. 거기 커졌다 보면 돼요.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컵라면이나 커피 타듯이라고 물을 데워 놓고 있잖아. 그런데 편의점에서 거기 점원들이 일일이 물 데워가 주는 건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데웠다가 맞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어느 사람이 커피나 라면을 아무도 안 먹으러 오네요. 그럼 다열 손실이겠죠. 계속 데우고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는 왜 저탕형 탕비기라고 하는가 하면 물을 데우는 탕비기인 동시에 뭐다? 저탕조 역할까지 같이 한다. 원래 저탕조라는 것은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저탕조라고 해요. 저탕조는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예요. 저장하는 탱크. 수조가 저탕조인데, 그래서 바로 뭐 무슨 역할까지 탕비기 역할도 하면서 저탕조 역할까지 동시에 겸하고 있다.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라 해요. 저탕형 탕비기. 그럼 저탕형 탕비기는 알아두실 것이 거기서 그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열 손실이 비교적 많다 체크하세요. 열 손실이 비교적 많다. 페이지 404페이지. 저탕형 탕비기에서 보면 열 손실이 비교적 많다. 왜 그런가? 물을 사용 안 하면 맞죠? 손실이에요. 다시 데우고 맞죠? 온도 떨어지면 다시 데우고 사용할 때까지 계속 데웠다가 저장했다 데웠다 저장했다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겁니다. 막 야간에 사람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인데 야간에 아무도 라면 컵나 그 커피 이런 거안 먹으면 계속 손실입니다. 계속 데우고 있어야 돼요. 열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 얻을 수 있다. 비등점. 비등점은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 해요. 끓는 점, 물에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집에서 정수기나 정수기의 물로 컵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하면 힘들죠. 면이 제대로 그것도 안 나죠. 이건 건지 불어 터진 건지 맞죠? 맛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드시면 좋아요? 편의점 가서 드시면 맛있죠. 컵라면이 이상하게 온도가 높아요. 비등점에 가깝기 때문에 정수기 물로 하시면 정수기 물 떠가지고 렌지 돌려야 돼요. 그러면 컵라면도 렌지용을 사야 되죠. 컵라면 렌지 돌릴 게 있고 안 돌릴 게 있죠.
분이 두개 적혀 있는 게, 몇 분, 몇 분이 두개 적혀 있는 게 왼지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탄 당배기는, 그래서 그 그림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 11번에 자동 온도 조절기가 나오죠. 그림 중에 자동 온도 조절기가 나오죠. 예, 필요한데, 이것을 영어 서모 스탯이라고 합니다. 서모 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서모 스탯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서모 스탯은 도시 기호로 이렇게 표현, 네모 박스에다 서모의 약자 T를 쓰는 게, 네, 이것이 도시 기호입니다. 도면 표시 기호예요. 도시 기호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수 혼합식 당비기가 나옵니다. 자,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자, 고압 전기를 물속에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 기수 혼합식입니다. 페이지 405페이지. 405페이지를 보시면 기수 혼합식 당비기가 나옵니다. 기수 혼합식. 자, 이거는 이겁니다. 자, 물 속에다가, 자, 전기를 불어넣어서,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기가 잠열로 물을 데우면서 물하고 다시 섞이는 거예요. 이게 기수 혼합식 당비기예요. 그러면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그래서 그 열효율이 몇 프로다? 100%로 체크하시죠. 열효율이 100%,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에 보면, 고압전에 소음이 크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스팀 사일런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체크하죠. 스팀 사일런서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열효율 100%다. 열효율 100%다. 그리고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 뭐가 필요하다? 스팀 사일런스가 필요하다. 이두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중앙식. 중앙식은 이게 중앙식입니다. 자, 쉽게 옛날에 중앙집중식 난방했던 게다 중앙식입니다. 급탕도. 자, 그럼 이거는 물을 한 곳에서 어떻게 가열해서 배관으로 각 건물 동무하다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무슨 식? 중앙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 나오죠? 연료비 적게 들고 연료 좋다 이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론상이고 실제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중앙식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중앙식 하면 중앙식 난방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잖아. 입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앙식이야. 왜 그런가 하면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이죠. 자, 일단 특징에서 장점에서 4번 체크. 자, 총 열량을 작게 할수 있습니다.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니까. 이건 장점. 그런데 단점 보십시오. 처음 설치 비용 많고, 그 다음에, 자, 3번 체크하시면, 배관 도중에 뭐다? 열 손실이 큰 거예요. 배관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노화된 아파트에서 이게 심각해. 열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그만큼 사용 안 했는데 부가가 많이 되니까 열 받죠. 특히 난방할 때 이때 애매해요. 애매한 시기. 완전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애매할 때. 이때 난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떼는 분이 있죠. 그리고 잘안 떼는 분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요, 웬만큼 춥지 않으면 난방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국가 될 겁니다. 저는 일일이 코드 안 쓰는 거 탁탁탁 다 끄고, 이렇게 집 나갈 때 항상 그러고, 잘 때도 항상 다 끕니다. 다 켜놓은 게 있으면 다 끄고. 제가 있으면 국가 부강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잘안 씁니다. 등도 웬만하면 필요한 거면 딱 켜고 다 꺼놓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됩니까? 공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다고 안 데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데워서 보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쓰면 되돌아오죠. 그럼 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얼마 사용 안 했는데 막 부과되니까 돈 많이 부과인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 집중식에 가면 소장님들도 조금 괴롭습니다. 왜 부가 이렇게 있느냐 이러면서 처음에 난방하고 이럴 때 있죠. 그때 막 괴롭습니다.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는 개별식 가면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개별식에 가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번 시공 후 기구 정설에 대한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가열식하고 뭐다? 간접 가열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을 보시면 그림 보고 바로 이해하시면 돼. 406페이지 보시면 그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온수 보일러가 있잖아. 우측 그림. 자, 406페이지 그림에서 우측 그림, 뭐, 온수 보일러 나오죠.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한다 이거야. 그래서 뭐다? 직접 가야지. 저탕조는 온수를 저장한 탱크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래서 가열 위치가 어디다? 직, 온수 보일러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은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가 되는 거야. 어이, 뒤에 게 먼저 나오나? 직접 가열식은, 자, 첫째, 가열 위치가 어디다? 온수 보일러다. 이게 온수 보일러. 본래에서 물을 직접 가열을 한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가열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보일러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 공급할 때, 물을, 급탕 뜨거운 물을 사용한 만큼 새로운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 우리 보일러는 항상 물을 공급을 안 돼도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는 보일러. 진짜 좋은 보일러예요. 물값 안 들어가. 그런 보일러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 사용한 만큼 그 물은 어딥니까? 배수관 타고 내려가죠. 어, 막, 저 뜨거운 물, 쓴물이 되돌아가가지고 보일러에 다시 공급되면 안 돼요. 깨탕돼요. 구수한 냄새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직접 가열식은, 자, 이겁니다. 그 중력 탱크가 팽창 탱크예요. 팽창 탱크, 이 중력 탱크. 여기에서 급수관을 타고, 물이 어디로 공급된다? 바로, 예, 보일러에 공급, 온수 보일러에 공급된 거예요. 팽창 탱크의 물이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 공급이 돼, 급수, 보충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보충수 공급이 보일러에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보일러에서 가열했죠? 가열 여기서 했거든. 가열하다 보니까. 그럼 이 보일러에 뭐가 생기는가? 스케일이, 물대가 생기는, 스케일은 물대.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생깁니다. 그럼 스케일이 생기고 차가운 물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차가운 물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되니까 이 보일러 수명이 짧아요. 보일러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직접 하면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단명해요. 맞죠? 아닙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가족 중에 유전자가 진짜 나쁘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뭐 유전자가 그런 사람은 할수 없어요. 맞죠? 단명하는 유전자가 있잖아. 그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차가운 물이 들어왔다. 여기서 또막 과열해. 뜨거워졌다. 막 이랍니다. 뭐, 보일러에 신축이 불균하고 때가 끼니까 열도 잘안 져. 그래서 더막 보일러 막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으면 수명 단축합니다. 우리도 막 올렸다 와 하다 이런 사람들 뒷모 먹고
드라마 해보죠. 뒷목 잡고 많이 넘어가잖아. 수명 짧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 직접 가열식의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직접 가열식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규모 건물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왠가, 이 팽창 탱크의 수압으로, 자, 팽창 탱크의 수압이죠? 수압, 이 압력으로, 수압 압력으로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 게 수압이 수압으로 급탕을 자, 이 뜨거운 물을 온수를 공급하는 거거든. 온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팽창 탱크의 압력이 어디에 가해진다? 보일러에 가해지는 거야. 그럼 보일러 터져버려요. 너무 높 압력 세게 가면 압력을 가해게 보일러 팍 자고 그럼 보일러 터져버리죠. 그래서 대규모 건물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우측 407페이지 보면 뭐다? 간접가열식. 간접가열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간접가열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간접가열식은, 그러면 간접가열식은 왜 간접가열식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 얘는 가열이 보일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일러가 가열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간접가열식은 가열 위치가 저탕조예요. 얘는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러의 역할은 이것밖에 안 하는 거야. 자,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예요. 온수 보일러가 아니고 전기 보일러 보통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저탕조가 있으면 자, 저탕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가열 코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여기다 전기를 공급하는 거야.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 전기를 공급해서 여기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간접가열식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간접가열식. 그러면 간접가열식은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왜 간접가열식인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그럼 가열 위치가 저탕조니까, 저탕조에서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물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본래는 거의 스케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물이, 자, 팽창 탱크의 물이, 자, 팽창 탱크의 물이, 자, 급수관을 타고 저탕조에 공급이 되는 게 저탕조. 그래서 이 급수관을 타고 보충수 개념이 저탕조에 공급이 되는 게 저탕조. 보일러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열해서 하니까 저탕조, 얘가 고압을 받는 게, 얘가 고압을 받습니다. 여기가 고압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면 저탕조를 뭐로 만들면 된다? 압력 용기로 만드는 게. 압력용.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은 그래서 뭘 쓴다? 간접가열식을 이걸 써야 돼. 대규모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들은 간접가열식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접가열식. 자, 기준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접가열식.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점이 겁니다. 그럼 직접가열식은 압력이 여기 보일러 얘가 고압을 받는 거예요. 얘가 고압을 받습니다. 직접. 얘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압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보일러가. 보일러가 필요죠? 그래서 보일러는 이거는 조합인 거예요. 조합 보일러 가능합니다. 조합 보일러는 필요. 고압 보일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기만 순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둔. 그런데 자, 얘도 자,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면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 서머 스텝,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간접가열식은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08페이지. 급탕 배관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